안녕하십니까. 판교 청은이와 판청의 사회를 맡은 이선하라고 합니다.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판청의 6대 소식을 선정하여 온택트 뉴스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남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온라인 개막입니다. 온라인으로 대동단결하여 재단 전 직원이 참여한 행사입니다. 무관중 행사로 재단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아직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창원이 조사위원이 소개하겠습니다. 10여 년간 청소년 및 지역사회 생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운이 부담위원입니다. 놀이하는 사람들, 목공사회적 기업 나모랑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수련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놀자판 조성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청운이 이가림 위원이 전달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판교 지원의 위기 청소년 발굴과 긴급 지원을 위해 청소년 심리 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소식을 전하게 될 청운이 김유위원입니다. 이번 소식은 제가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새로웠던 자치기구 온라인 연합발제식입니다. 판교 빛나리 관장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일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의 판교 수련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워라벨을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판교 청운이와 함께하는 판청 6대 소식이었습니다.